강센터 말대로라면 우리가 본 것 중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야. 며칠 전에도 자주 오는 봉사자한테 김장김치 담궈서 줬다고 하더라고요. 위험 환자가 김장김치를 선물했다? 강센터, 아까 원순이 씨한테 김치 받았다는 자원봉사자 신원 좀 한번 확인해봐. 이름 오진설, 36세 여성. 일주일에 한 번씩 원순이 씨한테 생필품도 갖다주고 머리 손질도 해줬다고 합니다. 김상구 할아버지, 저 아까 112 통화했던 강센터입니다. 아니, 처리할 수 있었다고요? 아니, 돈 받기로 했다니까요. 여러분이 본 적이 있지요. 젊은 사람이 아주 착하고 친절하더라고요. 아이고, 예뻐라. 아, 우리 수리 씨가 좋아해서 속내도 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, 힘들어, 그만해. 아이고, 아니에요. 진단비 나와서 우리 정석이 내일 오라고 하려고.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? 내 소원이 우리 아들이랑 생일상 먹는 거잖아. 아휴, 세상에.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우리 순이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은 디경 복을 못 줄 망정 세상에. 아이고 참, 이거요. 칠순 선물이에요. 세상에, 다 같은 사람한테 이런 선물 주는 사람도 다 있고. 아이고, 그게 무슨 말이에요. 아이고, 아니, 죄송해요. 조금 눈물. 아니, 근데 저 경찰관 양반, 그 봉사자는 왜? 당신이 담당 경찰이야? 어? 그 돈이 어떤 돈인데? 어? 야, 경찰이 돼가지고서 너 인나가 보이스피싱 당할 돈 뭐한 거야? 어?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 줄 알아? 강정석 씨, 지금 원순이 씨가 위암 3기 진단 받은 거 알고도 돈 얘기부터 나옵니까? 뭔 소리야? 우리 엄마가 암이라고? 강정석 씨한테 주기로 한 그 돈 5천만 원 암 진단금으로 받은 돈입니다. 강정석 씨 사정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본인 생명 포기하고 주려던 거라고요. 어머니 칠순 생신인 거 알고는 있었습니까? 이봐 당신, 그 경찰이 돼갖고서는 그 확실하다는 증거 가지고선 피해자 가족한테 덤탱이를 씌워? 내가 당신 고소한다, 고소. 어? 당장 이름이랑 소송 말해! 이성아, 처분 안 했으면 너 엄마 벌써 죽었어, 이성아. 어, 고소? 나를 고소해라, 이성아. 아저씨가 왜 그래요, 이거! 순이 씨가 네 이름 생일마다 생일상 차려놓고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? 어? 그때마다 네 이름 뭐라고 그랬어? 바빠서 못 온다, 까먹어서 못 왔다. 이름아, 부모 자식 간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, 이러면. 응? 도대체 우리가 뭔 죄냐? 니들 나 뼈빠지게 키우고 늙고 병든 몸뚱이 빼고는 다 너희들한테 내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? 우리 순이 씨가 왜 여기 누워있어야 하는데, 이성아?